Son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에 따라 많은 분들이 더욱 김대건 신부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김대건 신부님 일대기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1821년 8월 22일 충청도 내포, 즉 지금의 솔매성지 위치인 충청남도 당진군 우광면 솔매에서 같이 시성된 아버지 성 김재준 인여씨와 어머니 고 우르슬라 사이에서 아들로 출생하였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아명은 제복이고 할아버지 김진호 비호 또한 순교자입니다. 그렇게 순교자 집안에서 김대건 신부님은 자라났습니다. 한편 1835년 11월 22일 조선에 입국한 첫 프랑스인 사제인 모방 신부는 조선에 입국하자마자 한글을 배우기도 전에 한국인 성직자를 양성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모방 신부는 3명의 충청도 출신 소년들을 신학생으로 선발하였는데 이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 그리고 어린 나이에 선종한 최방제 프란치스코입니다. 그렇게 선발된 김대건은 다른 이들보다 늦은 1836년 7월 11일에 서울에 도착하여 라틴어를 배우고 같은 해 12월 3일 서울을 출발하여 약 7개월 뒤인 1837년 6월 7일 마카오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은 원래 말레이시아 페낭신학교에 가기로 되어 있었으나 그 당시 형편상 파리 외관선교의 극동대표부에 임시로 설치된 신학교에서 5년간 공부하였습니다. 그동안 마카오 대표부 책임자인 르그레주아 신부와 부책임자인 리부아 신부를 포함하여 중국이나 조선으로 가기 전 대기하던 베르네 신부, 메스트르 신부 등 선교사들이 신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카오에 도착한 지 두 달 만에 밀라리 일어나 필리핀의 마닐라로 피난했다가 그의 경우 마카오에 돌아올 수 있었으며 1838년에는 같이 공부하던 최방제 프란치스코가 열병으로 인해 11월 22일 선종하였으며 1839년엔 다시 밀란이 일어나 마닐라에 피신했다가 그해 11월에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1842년 프랑스 정부는 군함 2척을 중국 해안으로 파견하였는데 하나는 에리고노였고 하나는 파보리트였습니다. 세실제독이 대표부에 통역원을 의뢰했고 이에 최영업과 떨어져 조선 대목구로 배치된 메스트르 신부와 함께 에리곤호를 타고 조선으로 가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실제독이 갑자기 조선 항해를 중지하면서 김대건은 혼자서 입국할 준비를 했고 12월 29일 혼자 의주 변문을 거쳐 입국을 했지만 중간에 정체가 탄로날 위험이 생겨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백과점과 최영업이 먼저 도착한 소팔가자로 가서 신학 공부를 계속하여 1844년까지 삭발리를 포함한 모든 품직을 받고 그해 12월 15일 최영업 토마스와 함께 조선 제3대 대목구장이 된 페레올 주교로부터 부제품을 받았습니다. 조선 최초의 성직자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제 서품은 받았지만 그해 법정 나이인 만 24세가 되지 않아서 사제 서품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페레올 주교와 조선 입국을 하려 했으나 실패하였고 1845년 김대건 부제만 입국하여 잠시 머물다가 그해 4월 주교를 만나기 위해 다시 상해로 돌아갔고 그해 8월 17일 만 24세가 된 김대건 부제는 김가항 성당에서 페레올 주교의 집전으로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조선의 첫 사제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8월 24일 상해에서 30리 정도 떨어진 횡당 소신학교 성당에서 훗날 조선 제5대 교구장이 되는 다빌리 신부와 보좌를 받으며 첫 미사를 거행하였습니다. 같은 달 31일 페레올 주교와 다빌리 신부를 모시고 라파에오라고 이름 붙인 작은 목선을 타고 상해를 출발하여 10월 12일 충청도 나바이라는 조그마한 교촌에 상륙하였습니다. 이후 1846년 6월 5일 페레올 주교의 명령에 따라 다른 선교사들의 조금 더 쉬운 입국 경로를 마련하기 위해 조선 지도와 여러 편지들을 파리 외방 전교회로 보내려다 발각되어 해주가 명에 체포되었습니다. 김신문은 신문에서 자신은 조선에서 출생하여 마카오에서 공부했음을 밝히자 황의도 감사는 이를 왕에게 보고하였고 조정은 김신부를 서울 포청으로 압송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경악을 하였는데
당시 김 신부는 영어, 스페인어, 라틴어, 중국어, 프랑스어 구사가 가능하였고 박학한 지식 또한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조성 대신들은 배교만 하면 높은 관직과 많은 재물을 주겠다며 노력하였지만 오히려 김 신부는 관리들을 교화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은 사학의 괴수라는 죄목을 붙여 사형을 선고하였고 김대건 신부는 사제생활 1년 1개월 만인 1846년 9월 16일 군문효성을 받고 세남터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이때 김대건 신부님의 나이는 26이었습니다. 이후 11년 만인 1857년 9월 23일 교황 복자 비오 9세는 김대건 신부를 가경자로 선포하였고 이후 1925년 7월 5일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 그의 아버지 김재준 예시와 함께 시복되었으며 1984년 시성식은 바티칸에서 한다는 관례를 깨고 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장엄하게 성인품에 올랐습니다.